경북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의 소재로 청소년들이 관련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발표하는 학생 영상 제작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도내 중고생 40명이 4인 1조로 팀을 꾸려 다큐와 르포, 예능,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 장르를 통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경북은 하회마을과 소수사원 등 다섯 곳이 지구 단위 형태로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고 세계기록유산에는 유교책판이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